치열한 예매 전쟁이 예고됐던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내한 공연. 9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에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 16만 명이 몰렸고 1시간 만에 10만 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서버가 다운이 됐었고 마침내 30분 후에 들어갔더니 뭐 결국에 다 매진이 되어 있었고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 공연도 불과 1시간도 안 돼 매진되면서 피 튀기는 티켓팅, 이른바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기치는 암표 거래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브루노마스 공연 티켓 8장에 1억 8천만 원을 제시하는 암표상까지 등장했고 가수 싸이의 콘서트도 적게는 장당 1, 2만 원씩, 무대와 가까운 명당 자리는 몇 배씩 웃돈을 얹은 표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암표상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분업화되면서 범죄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암표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영업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예매처가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를 직접 찾아내거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표를 취소 조치하고 있지만 다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초 동안 막 5장씩 사고 막 이건 사람이 클릭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확인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판매 협의 중에 이제 나온 자료들을 갖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높아지는 K-POP 위상에 맞춰 암표 불매 운동을 벌이며 관객들의 인식과 공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